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팽이버섯 두부 짜글이 찌개를 만들 거예요. 뚝배기에 다시멸치 한 컵을 넣고 오일 없이 볶습니다. 물 3컵을 붓고 끓여주세요. 두부 한 모를 길쭉하게 썰어 놓습니다. 팽이버섯 한 봉을 손질해 놓습니다. 그 사이 육수가 우러나오면 다시멸치는 건져주세요. 고춧가루 한 스푼 반을 넣습니다. 썰어놓은 두부를 넣어주세요. 소고기 다시다 소량, 취향껏 해주세요. 마늘 조금. 모자라는 간은 새우젓으로 기회에 맞게 넣어주세요. 손질한 팽이버섯을 넣습니다. 파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은 맛있는 팽이버섯 두부 짜글이 찌개 완성이에요. 요즘 시장도 안 가고요. 있는 걸로 그냥 해 먹는데요. 야채도 비싸고 없고 해서 호박도 뭐 넣지도 못하고 그래서 두부만 갖고 뭘할수 있나 하다가 그냥 두부만 넣고 팽이버섯 있길래요. 그것만 넣고 짜글이식으로 끓여봤어요. 육수만 다시멸치 국물 내서 간단하게 만든 건데요. 이거 간단한 거에 비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밥에다 이렇게 비벼서요. 다른 거 없이 김치만 해서 먹어도 한 그릇 진짜 다 뚝딱할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두부에 팽이버섯만 들어갔어도요. 두부에 비벼가지고 팽이버섯 얹어 먹으니까 꼬들꼬들한 그 팽이버섯의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요. 당분간은 정말 비싼 야채들 대순재로 안 넣고요. 있는 재료 갖고 해 먹으면서 지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해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은 팽이버섯 두부 짜글이 찌개 맛있게 끓여 드세요.